오늘 매일신문 2024년도 5월 18일자 기사인데요. 윤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참석 유가족들과 입장이라는 기사입니다. 5월의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을 이뤄 기념식 뒤 유공자 묘소 찾아 참모진 당선인도 함께 참배라는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서 1980년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묘역 참배는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했습니다. 18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4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후로 정신을 여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이 오후로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 꽃을 피워 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며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한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5월의 정신이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할 일이라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의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념식 뒤 윤 대통령 국립 5.18 민주묘지 일묘역에 안장된 고 박금희, 고 김용군, 고 한강훈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이날 참배는 용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 참모진과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함께했습니다. 참 감동적이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지난 보수 정권들은 대부분 5.18을 자기 선조들이 저질러 놓은 엄청난 이 참사에 대부분 5.18을 외면하고 오히려 희생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이명박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바쁘다는 핑계로 5.18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진정한 5.18에 대한 희생자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호남을 감싸는 모습은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때 약속했던 호남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는 공약이 그대로 이행함으로써 약속을 잘 지키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얼마 전에 군산 후원 유세에서 더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5.18 희생자들을 향하여 자기 손가락으로 총을 빵빵 하면서 쏘면서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농담이라고 돌려대는 것이 매우 대조적입니다. 더민주 당대표가 호남 사선 의원을 후보에서 내려오라고 하고 자기 지지자들을 채우는 모습을 호남 민심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매일신문 2024년도 5월 18일 기사 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유가족들과 입장에 관한 기사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